인천광역시 중구 바닷가에 위치한 한 건물 앞에 작업자들이 나타났다. 공장에서 가공을 마친 물건들을 건물 안으로 옮기는 일이 한창이다. 정성들여 만든 제품에 흠이라도 날까 조심스럽게 물건을 옮긴다. 어떤 작업을 준비하는 것일까? 이 카페니까 이 카운터, 네. 이제 커피숍, 네. 이 카운터하고 이제 밑에 사람 사는 주방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가정집으로 쓰일 공간뿐만 아니라 카페로 쓰일 공간까지 곳곳에 인조 대리석으로 인테리어를 하려는 것이다. 자재를 들어서 옮기는 일이 반복된다. 기본적으로 크기도 큰 데다 돌 조각이 함유돼 있어서 무게가 상당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여름 날씨도 작업자를 괴롭힌다. 한 40kg? 네. 날씨도 습하고 아무래도 이게 무겁도 무게 자체가 무겁다 보니까 조금만 들어도 그냥 움직임만 해도 그냥 바로 어렵단다. 본격적인 작업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몇 번 들고 나르는 사이 이미 땀범벅이다. 물건을 다 운반하고 나면 각 위치에 시공하는 일이 시작된다. 인조 대리석은 여러 인테리어에 활용되고 있지만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주방이다. 천연석과 달리 표면에 돌기나 틈이 없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좋기 때문이다. 웬만한 데 푸드코트 음식점들, 네. 뭐 주방 같은 데는 가정집 주방에 거의 뭐 60% 이상을 들어갑니다. 각 조각을 연결한 이 음새 부분을 매끄럽게 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된다. 여기서부터 여기. 찾을 수 있겠어요? 기가 안 나는데요? 눈송김이죠. 왜, 어떻게 해서 이게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제품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거죠. 천연 대리석과 흡사한 느낌이 날 뿐 아니라 전문가가 아니면 육안으로 구별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계속해서 작업이 이어진다. 그런데 크기가 맞지 않는 모양이다. 원장에서 2cm 놓쳤어요. 2cm 잘라야 돼요. 현장에서 바로 재단을 하는 작업자. 천연 대리석이었다면 시공 현장에서는 할 수 없는 일. 시공이 수월하다는 것도 인조 대리석의 장점 중 하나다. 이렇게 빠른 상황 대처를 위해서는 일하는 이의 작업 능력도 중요하다. 현장 내용도 할 줄 알고 가구나 이런 데 대해서 좀 내용도 좀 알고 그래야 잘해야 되지. 우리 것만 부터 한다고 해서 또 되는 작업도 아니에요. 인조 대리석 가공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물론 시공할 때 가구와 접목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인테리어용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디자인 측면이나 실용성 등 넓은 분야까지 두루 섭렵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힘도 만만치 않게 든다. 기술, 체력 모두를 요하는 일이다. 운동 많이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근육을 한 근육만 쓰니까 좀 그 부위만 아프죠. 손목 같은 데가. 선생님은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 거의 뭐 30년 가까이. 30년. 연마를 할 때 사용하는 기계의 무게만 약 3kg. 종일 손을 쓰듯 기계를 사용하다 보면 지칠 법도 한데 불평하는 내색도 없다.
작업자의 손을 거친 주방은 보기에도 고급스럽게 바뀌었다. 본래의 기능을 잃지 않으면서 튼튼하고 아름다운 제품을 만드는 일. 이것이 바로 숙련공들이 땀 흘려 일하는 이유다. 그들의 노력이 누군가에게는 편리함으로 또 아름다움으로 전해질 것이다. 인조 대리석 가공 공장의 하루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간다. 원판을 재단하는 기계 소음이 공장 안에 가득하다. 맨손으로 작업에 열중한 모습이 눈에 띈다. 이거는 할 땐 맨손으로 해야지 장갑 끼고서 해가지고 하다가 걸렸다면 빨려 들어가. 왜 장갑을 안 끼는 거야? 인조 대리석 가공은 재단하고 접합하고 광택을 내는 게 전부다. 요약해서 들으면 꽤 간단한 작업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술도 필요한 데다 과정마다 반복해야 하고 사람의 노동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내와 정성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건 희생과 감내를 치른다는 것이다. 연마 작업을 하던 성현 씨가 팔을 흔든다. 이게 무거워가지고 네. 생각보다 근데 계속 손목으로 해야 되니까 네. 너무 아프죠. 불편해. 젊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이곳 공장 안에서 성현 씨는 막내다. 모두가 꺼려하는 일에 선뜻 도전장을 내민 데는 이유가 있다. 일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이번 달부터 이제 저희 아버지랑 같이 일합니다. 아버님이에요? 네. 부자가 함께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여기부터 이제 본드가 이렇게 먼저 들어가. 어? 이렇게 딱 쓰라로. 사실 이거 먼지 나고 힘드니까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 맨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그랬었거든. 근데 가만히 그 보니까 점점 인테리어 쪽이 이제 하나하나 많이 발전이 된 나간 상태에서는 얘네들 때 좀 큰 소리 쳐가면서 할 수가 있지. 이거보다 더 번창할 수가 있지. 건물들도 많이 들어서고 그런 건물에서 이제 이걸 많이 필요로 하니까 필요로 하는데 이걸 만드는 곳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직업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발견하고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부자. 그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장인 정신이 느껴진다. 또 다른 작업장. 커다란 크기의 인조 대리석을 작업대 위에 올리고 있다. 그 위에 기계가 일정한 무늬로 조각을 시작한다. 이렇게 간격과 모양이 일정해야 하는 조각 작업의 경우 기계를 사용한다고 한다. 인조 대리석에 조각을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위에다가 조명을 쏘면 인조 대리석을 뒷면을 깎아서 두께가 얇아지면 그쪽으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업하는 게 그런 작업입니다. 인조 대리석이 좀 그 실내 인테리어 장식으로는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뒤쪽에 조각을 한 후 등을 설치하면 조각 부분만 더 선명한 빛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작업한 인조 대리석을 벽에 부착하면 벽 안쪽에 조명을 설치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처럼 인조 대리석은 빛을 투과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어 조명 소품으로는 물론 벽 전체를 조명으로 바꾸는 용도로 많이 사용된다. 기계 작업이 끝나고 나면 운반은 사람의 몫이다. 크기도 크기지만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작업자 간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 위험하다.
아, 옷장 한 장에 약 한 50에서 60kg 정도 됩니다. 그 자재가 휘청휘청해서 혼자 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계속 들시면 팔도 많이 아프시겠어요. 네, 그래서 네, 좀 팔이 많이 아프죠. 관절 쪽 계통이 좀 많이 무리가 가죠. 가공을 마친 후의 물건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다룬다. 흠집이라도 생겼다간 그간의 작업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정성을 다한 만큼 매끄러운 조각이 모습을 드러냈다. 최근에는 실내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만드는 제품의 종류도 다양해졌다고 한다. 공정 하나하나 꼼꼼하게 처리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난다. 밤늦게까지 공장 사람들의 일은 계속된다. 낮 동안 만든 물건을 지게차로 옮긴다. 도무지 일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현장에 시공하러 가려고 물건 싣는 거예요. 이 밤에요? 네, 야간 공사. 아, 거기는 저기 낮에 영업을 하고 네. 밤에 그 영업 끝나면 이제 시공을 하는 거예요. 밤길을 달려간 곳.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한 쇼핑몰이다. 물건을 운반하는 일이 쉽지 않다. 잠깐만. 불러 이거. 뭐야? 그렇지. 안 들어가는 데는 네. 10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 이거 들고요. 네. 무게도 무게지만 운반할 때 깨지지 않게 신경을 써야 한다. 모두가 퇴근하고 어두운 건물 안에서 계속되는 일. 자재의 특성상 힘쓰는 일이 잦을 수밖에 없다. 유일하게 불이 켜진 곳. 이들이 작업해야 할 공간이다. 벽을 인조 대리석으로 꾸미는 것이다. 나무로 이렇게 합판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거기를 이제 인조 대리석으로 이 벽체를 이제 작업을 하는 붙이는 조명에 이제 비춰서 그 모양이 비춰서 이제 딱 나오는 게 모양 자체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작업자들은 호흡을 맞춰 공장에서 가공을 마친 벽체를 나무에 붙인다. 천장 높이가 3m가 넘기 때문에 작업은 더 어렵다. 사다리를 이용해서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면서 접착제를 바른다. 작업자는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하다. 5분 내로 본드가 빨리 붙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5분 내로 한 면은 빨리 끝내요. 그러니까 길이가 짧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 한 3m 되는 경우는 작업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